자, 오늘 대망의 메인 이벤트 데이 2의 날이죠. 저는 홀스슈 배정을 받았고 칩은 26,000 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32BB 정도 되는 스택인데 6만 칩으로 시작해서 반토막보다 더 나갔죠. 그래서 작년에는 3만 조금 넘는 칩으로 올라갔는데 비슷해요. 예, 어차피 30BB 최대한 신중히 해가지고 자리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베가스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온지 피로도가 아직은 괜찮아요. 일주일 휴식을 했기 때문에 또 어제 하루 쉬었고 메인 이벤트 하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제발. 와, 데이트 가는 길에 사람 엄청 많네요. 이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레드 사고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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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니, 지금 자리를 찾았는데 싱가포르 친구 시앙이 제 우측에 앉아있어요. Holy shit! Unbelievable! Unbelievable! Wow! Friends is here! 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저의 싱가포르 친구 시앙이 제 우측 자리였어요. 와우, 맨! 저는 26,000 칩 있어. 근데 제가 꼴찐 아닙니다, 칩이. 야, 핫존 싸움 피해. No fight. 핫존. No fight. They treat together. 같이 get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습니다. 시앙이 우측에 있고, 얘도 거의 칩 비슷하고. 아니, 또 어떻게. 얘 same 컬러야. 뭐 팀인 줄 알겠어, 팀. 팀 태그인 줄 알겠어. 이게 메인 이벤트 데이 2까지도 매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서 있어, 지금. 여기 뒷모습이 빼돌올치가 있네요. 솔직히 돈이 많은 게 욕심이 나가네요. 3년 전 우승자 변신이 또 보이네. 4년 전이고. 아, 이걸 또 130억을 먹어놓고 이걸 또 먹는다고 느끼면은 욕심이 과하네. 나는 욕심이 너무 안 가요. 칩이 없고, 시향이도 칩이 없어. 우리 욕심이 안 가요. 시향이 6셋을 맞췄는데 무너졌어. 고생했어. 시향이 먼저 가버렸습니다. 저 레드불을 타러 갔다 와가지고 상황을 잘 못 봤는데 오자마자 떨어졌네요. 봐봐, 와, 이거 뭐 화장실 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와, WSOP 꿀팁. 화장실 5분 먼저 가십시오. 진짜 사람 많네요. 저 브레이크는 20분입니다. 와, 이거 뭐 화장실 가겠어? 여러분, 화장실 하기 힘든 곳입니다, WSOP. 오지 마세요. 자, 이제 26BB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또 2021년도 메인 이벤트 10등 한 분이 계세요. 사이드 이벤트도 우승하고 저분인데 되게 멋있게 생겼죠? Let's go! 26BB 가자. 자,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 30초 남기고 먼저 나왔어요. 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먼저 가려고. 근데 이제 지금 38,000 칩이거든요. 좀 올리긴 했는데 아까 6만 칩까지 갔다가 또 내려갔습니다. 킹파켓이 한번 또 뒤에서 그 메인 이벤트 10등 했던 그 잘하는 친구가 에이스 에이스로 제 오픈에 플랫해가지고 플랍에 10,8,3 보드였나? 제가 플랍 깔리고 또 배 타고 콜하고 턴에 에이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에이스는 이제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4,500을 이제 배팅을 했는데 콜을 하더라고. 리버에 이제 10이 쭉 났어요. 제가 체크하고 체크했더니 에이스 에이시더라고. 플랍에 에인 맞고 턴에 에이스. 아, 거기서 좀 상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아까보단 칩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 25BB, 30BB로 쭉쭉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한번 큰 스팟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음 레벨 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레벨 이제 8레벨이죠? 8레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나 남았네요. 멍멍이도 메인 이벤트를 함께하고 있는 축제예요. 귀여워. 자, 다음 블라인드 600, 1200으로 갑니다. 제발 좀 지켜줘라 얘들아. 화이팅! 자, 지금 8레벨 좀 지나고 있는데 너무 졸음이 오네요. 카지노 있는 호텔에서는 잠을 잘 못 들고 컨벤션 센터거든요, 여기는? 여기선 또 졸음이 쏟아져. 확실히 카지노 호텔에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잠을 3시간만 자도 깨게 만들고 정신력으로 버텨야 됩니다. 너무 졸려. 너무 피곤해서 마사지 불렀습니다. 땡큐. 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지금 이제 디너 브레이크를 맞았는데 43,500으로 디너 브레이크를 맞았네요.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다음 블라인드가 1,500이에요 그래서 30BB 계속 그 언저리를 가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저는 파리스의 숙소인데 발리스의 이제 블러펀캐치의 준하니 방에서 잠을 자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파리스까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침례했는데 500이라도 먹고 싶습니다. 호이스슈 15층에 왔습니다. 준하니가 햄버거를 사러 와가지고 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졸려 졸려. 아, 방에 왔다고 하네요. 어디야? 15층 삼성. 15층 삼성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네. 안 와봐가지고 미로네 미로야. 와,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열어줘. 빨리.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와, 존나 피곤하다. 와, 겁나 졸리네 진짜. 밥 먹는 것보다 먼저 자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에어비앤비 쓰세요. 카지노에서 자면 안 됩니다 진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 역시나 카지노는 잠을 못 듭니다. 잠깐 자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잤어요. 그 대신 가서 제발 잘하게 해서 기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4시간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에어비앤비 자는 사람 없냐? 우리 누구? 뭐 민박 가야 되나? 메인 이벤트 기간 동안에? 아, 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라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은 이제 30BB인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잠을 이렇게 못 잔다고?
지금 촬영해주는 사람은 콧멍 촬영자거든요? 성준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렇죠. 성준은 약간 맨날 쿨한 느낌이잖아. 어차피 평생 할 건데 포커 그냥 계속 도전해야지 이런 건데 나는 오늘만 살아. 오늘만 산다고. 잘해볼게. 안녕. 됐어. 그만 찍어. 저 대회장 간의 엘리베이터에서 김수저 만났습니다. 지금 스택이 굉장히 많은데 기분이 어때요? 조금 여유 있는 정도? 아 그래요? WSOP 딥런 가나요? 저도 할 수 있겠죠? 45,000 칩스? 지금 떡으로 간 거잖아. 떡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오케이 역시 긍정적입니다. 역시 보세요 여러분들 WSOP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도 스왑해야지. 너 지금 칩 많잖아. 형 없고 미리 말했어야지. 올리고 하면 되지 형이 또. 형이 3 렛츠고 렛츠고 두 시간만 버텨요. 두레벨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수조야 잘하자. 자리에 앉는데 전 팀 레이스에 실패했네요. 43,500입니다 블라인드 1,500. 제발 이번 레벨에 더불어 가자. 이제 엔트리가 다 마감이 됐어요. 데이 2 레지까지 그래서 만 명이 넘어버렸네요. 와 1등이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1등 상금이 얼마야? 120만불? 4,450명 남았네요.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와 지금 9레벨 끝나고 지금 브레이크인데 마지막 스팟에 블러핑 잡아가지고 먹어가지고 근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자 지금 마지막 판에 칩을 먹어가지고 블러프를 잡았는데 좀 어려운 스팟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와가지고 미들에서 블라인드 1,500이죠 미들에서 오픈 3,000이 나왔고 스몰에서 좀 어그레시브한 사람이 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빅볼에서 잭7클럽으로 콜을 했는데 플랍이 10,8,6,2 다이아몬드였는데 제가 잭7클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9거샷이 생겼죠. 스몰에서 체크하고 저도 체크했는데 미들 오리지널이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선에 9하트가 떨어지면서 제가 줄이 됐어요. 제가 갑자기 스몰에서 6,000을 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콜만 근데 오리지널이 거기서 콜만 했고 근데 리버에 5하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좀 기분이 찜찜해서 근데 스몰에서 체크 저도 체크하는데 갑자기 리버에 25,000원 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칩이 이제 4만밖에 없었기 때문에 25,000 내면은 거의 양아치 되는 스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고를 한 5분 하라고 고민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콜을 했는데 에이스 포 다이아몬드를 바로 콜하자마자 지금 올라갔거든요.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9만 칩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9만 칩 있으면 거의 태평양인 거 마지막 레벨 꼭 데이 3로 가자고. 아, 스몰이었는데 시작했네요. 괜찮습니다. 배가 아픈 걸 멈췄기 때문에. 자 마지막 10레벨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테이블 밸런싱에 또 이젭션이 왔네요. 엄청 유명한 포커 플레이어죠. 프로가 왔습니다. 프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56분 동안 주어졌네요. 자 데이 3 10분 남겨두고 7개비 올인 넣었습니다. 올인이 나오네. 라이브입니다. 에이스 제게랑 제발. 오! 와 엄청 좋아요. 모두 엄청 좋아요. 스페이드! 잭이나 스페이드! 와... 잘렸습니다. 와 여러분 사고 났습니다. 와... 데이 3 10분 남겨두고 그 9만 칩을 잘리네요. 와... 안 좋게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탑페어 맞으면 자꾸 상대 투페어 되고 턴에 투페어 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6만 칩 정도 있었을 때 에어라인이 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칩이 없어가지고 킹퀸으로 넣었는데 그 상황이 났네요. 많이 아쉽네요. 데이스를 가지 못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롯바입니다. 자 메인 이벤트가 이제 탈락하고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사실 이제 메인 이벤트를 탈락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피로도와 현타가 같이 오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쉬고 제가 이제 오늘 한국에 이제 가는 날입니다. 메인 이벤트 딥런을 했다면은 좀 더 이제 있을 생각이었는데 자 이번에 그 WSOP 이번에 여롯바 나름 유튜브 업로드 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가 이제 WSOP 도전이 이제 3년 연속 이제 도전을 한 거였고 처음에는 이제 메인 이벤트에 떨어지게 되었고 작년에 이제 인더머니 하고 올해는 이제 사실 못 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세틀라이트를 운 좋게 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베가스에 와가지고 올해는 좀 더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너먼트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재밌고 즐겁지만 그만큼 또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제가 WSOP 시리즈를 이렇게 쭉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라든가 그리고 토너먼트에 대한 이런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토너먼트를 지낼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까 봐 이렇게 올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토너먼트를 취미로 할 수 있고 뭐 직업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WSOP 오는 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뭐 제가
어떤 다인비라던가 경비 그리고 인더머니 못했을 경우에 너무 많은 금액들이 깨지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처럼 세틀라이트를 따셔도 사실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도전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토너먼트에 대한 꿈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내년에 또 도전할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꼭 메인 이벤트 우승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고요. 저는 이제 빅스택에서 또 만나뵙게 되겠죠. 그리고 국내 토너먼트나 이번에는 아쉽게 되었지만 여롯바의 도전은 계속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50억 내가 갖진 못했지만 그 누구는 갖게 되겠지. 나중에 유튜브 여롯바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플레이어들이 꼭 1등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갑니다. WSOP 2023 아쉽지만 즐거웠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파리스 호텔에서 여롯바였습니다. 안녕 여롯바. 아쉽다 아쉬워.